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오늘은 제가 직구해서 싸게 사는 방법에서 플러스 한 번 더 제대로 꺾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마 직구를 할 수 있는 최저가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완전 바보짓 한 것부터 아주 나쁜 사례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남의 모 백화점에서 제가 이거를 샀어요. 83만원에. 봐보세요 여러분, 완전 새거죠 지금. 굽 모양 봐봐. 장난 아니죠? 그리고 막 가죽이 실크처럼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쿨하게 샀습니다. 근데 그냥 안 봤어야 돼. 그 왜 직구 사이트 센스 있잖아요, 거기에 얘랑 똑같은 부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28% 할인. 내가 백화점에서 산 거보다 얼마나 싼지 제가 따져봤더니 상품은 $464. 여기 관세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세도 있고 배송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붙는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카드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2.5%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일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카드 결제될 때 추가로 더 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537.9달러 플러스 아마 해외 결제 수수료가 붙은 금액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얼마냐? 631,789원. 요 정도로 살 수 있는 거였어요. 83만원짜리를. 이미 20만원 정도 다운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모두 핸드폰을 켜보십시오. 트래블월렛이라는 어플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카드 발급하기가 있거든요. 신청하면 이렇게 실물 카드가 오기도 하고, 발급 안 하고 온라인상으로만 쓰셔도 돼요. 트래블월렛은 신용카드가 아니고 제가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여기 돈을 넣고 충전해서 쓰는 그 선불카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어플이 좋은 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카드사 수수료가 없이 결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매치스 패션, 파페치, 센스, 24S, 육스 이런 사이트들이 이 트래블월렛을 이용하면 결제 할인으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나중에 페이백으로 돌려준다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지금 결제하면 바로 10% 할인돼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아크네 부츠가 537.9달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540달러 제가 충전해 볼게요. 충전하면 여러분 카드사 평균보다 15,489원 절약, 이거 보이죠? 이게 해외 결제 카드 수수료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내가 센스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10% 최대 5만원까지 할인이 되거든요. 그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크네 부츠가 56만 6,380원에 결제가 돼요. 제가 구매가의 32% 정도를 절약해서 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국내에서 살 때랑 해외에서 구매할 때랑 가격 차이가 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진짜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산 것도 나중에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 메종 마르지엘라의 글램 슬램백은 천재 가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핑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거 투박하고 귀여운 가방이었는데 이렇게 체인이 들어간 요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보자마자 완전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했지. 근데 내가 딱 살려고 보니까 국내 공홈 가격이 224만 8,855원이에요 두둥. 좀 비싸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해외에서 일단 찾아냈어요. 저는 블랙 체인 가방이 있어서 이런 베이지 톤을 체인으로 하나 사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있는 거예요. 24S에서 실화입니까? 135만 8원. 이게 지금 관세랑 부가세랑 그거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일단.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구매를 했더니 메종 마르지엘라는 24S에서는 관세 없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세가 약 10% 되죠. 그리고 해외 결제 수수료가 약 2.5%라고 잡았을 때 총 더해보면 152만 2,461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처럼 트래블월렛을 이용하시면 돼요. 24S니까 유로화잖아요. 유로화로 충전하면 제가 한 1,110유로 정도. 여러분 바로 보이죠? 카드사 평균보다 약 37,790원 절약. 거기서 지금 24S도 그 결제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서 할인 받으면 87,790원. 요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야. 224만 8,855원을 143만 5,328원. 여러분 이거 신상이에요. 진짜 이 글램 슬림 플랫백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왜 이용 안 하겠어요? Why not?
여러분, 이제 가을 다가오면 제가 또 입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어요. 바로 요거였어요. 버버리에서 요렇게 예쁜 스웨트셔츠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공홈에서 확인했더니 가격 94만원. 그래서 아, 이거 좀 너무 비싼데? 해서 제가 또 찾아봤죠. 그래서 찾아냈지? 자, 여기 있잖아. 24S에서 586,560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면 729,093원으로 확 올라가죠. 여기서 플러스 카드 결제 수수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에 결국 산 줄 아세요? 이 트래블 월렛을 이용해서 679,093원. 앞자리가 바뀌었다고요. 이게 끝이냐? 여러분 딱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가방 중에 천재 가방이라고 생각한 게 지난 시즌에 요거였는데, 제가 가방을 살 땐 여러분 이런 걸 좀 따져봐요. 이 시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가오는 컬렉션에서도 이 가방이 노출이 됐냐 안 됐냐. 근데 르베르 21FW 보면 모델이 이걸 목에 딱 걸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싶은데 요 조그만한 게 또 158만원 하길래 혹시 더 없나 하고 찾아봤죠. 센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가격이었어요. 일단 세일이 44%를 하고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바로 결제할게요. 트리블 월렛을 이용해서 최저가로 구매하겠어. 먼저 충전하기. 이 센스는 캐나다 사이트거든요. 그 달러로 결제하시면 돼요. 충전하면 해외 결제 수수료 25,243원 절약. 거기서 센스 결제 이벤트. 근데 최대 5만원이니까 일단 5만원 빠진다고 생각하면 75,243원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제가 이제 결제한 금액 됐다 반올림해서 957,000원에 제가 구매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제가 이번에 득템으로 정말 잘 산 아이템들 보시죠. 자 이게 이게 그거야 바로 뿅. 그렇게 하면 딱 요정도 되고, 플러스한 요정도 되고, 약간 이렇게 클러치 디자인이어서 체인 정리해서 이렇게 들어도 예쁠 그런 가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쁜 가방 너무 많지만 이 가방은 진짜 실물 봤을 때 깜짝 놀랬던 가방이었어요. 이렇게 폭신폭신 구름처럼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텍스처가 양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얇게 가죽을 정말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퀼팅으로. 근데 이게 좀 투박한 가방밖에 없다가 이렇게 체인이 같이 들어가니까 예쁘다. 그리고 체인 컬러가 라이트 골드 컬러인데 이 베이지 톤 가방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대로 되겠네. 내부 사양 잠깐 볼게요. 안에도 폭신폭신 하고 내부 수납은 요 정도예요. 안에 보조 하나 있고 보증서랑 그런 거 들어있고 보조 지퍼도 있고. 나 이거 이제 잘 맬 것 같아. 제가 그래도 국내 판매가보다는 정말 정말 저렴하게 샀잖아요. 기분 좋아. 자 다음 르메르. 얘는 좀 쪼꼬미. 몰디드 타코백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도자기 만든 듯이 이런 곡선미? 너무 가공을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르메르의 크루아상백처럼 하나의 어떤 시그니처가 될 것 같아요. 왜 인어공주 조개 껍데기 이렇게 요렇게 열리듯이 딱 그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따로 그 클로징 되는 건 없어요. 안에 내부는 뭐 간단한 소제품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가죽이 힘이 있으면서도 약간 광도 있고 굉장히 또 부드럽고 그래요. 이번에 컬렉션 보니까 이렇게 메고 있던데? 좀 짧게 해서 맞아 맞아 요 느낌이야. 자 그 다음 나오시오. 이거는 제가 M사이즈 구매했어요. 짜잔. 와 이거 새하얗다. 조심해서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팀 예쁘죠? 하고 스트링이 굉장히 두껍고. 제가 바로 착용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집에 페이스 커버 없으면 비닐이라도 써야지 흰 옷을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 그 아 이거 M사이즈도 뭐 목이나 이런 거 보니까 L사이즈 했었어도 됐겠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쁘다. 뭐 퀄리티는 좋고 이게 면백이었는데 살짝 가공이 돼서 약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파인한 면이고, 안에는 이렇게 쭈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시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거는 쉽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얘가 워낙 두껍고 단단한 편. 그리고 후드는 이렇게 버버리 독하지 않게 체크된 이렇게 어깨 부분이랑 뭐 이렇게 있어서
제가 백화점에서 돈가 주고 사서 눈물 흘렸던 아크네 부츠도 그래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예쁘긴 예쁘거든. 저는 이게 백화점에서 83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국내로 이제 공홈에 들어갔더니 이게 79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국내 공식 홈페이지가 없고 글로벌 홈페이지인데 한국어로 바로 변환돼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환율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이는 있어요. 나 어제 깜짝 놀랐잖아.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줬냐, 너무 가을이 오기 전에 사서 그런지 비브람 이거 서비스 해주더라고요. 밑창 까는 거 요거랑 요렇게. 근데 이것도 또 귀찮고 일이거든. 근데 이거 해주시길래 마음을 풀었어요. 이 부츠는 전체 양가죽이고 삭스 부츠는 아닌데 발목에 이렇게 촥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쁜 거는 쉐입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래서 이게 옆에서 보면 사실 요렇게 요렇게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스퀘어토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로 이렇게 스티치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볼이 좁아 보여요. 한번 신어볼게요. 제가 부츠는 좀 크게 신는 편인데 얘는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38 사이즈 했어. 여러분 안에 말도 못하게 부드러워요. 퀄리티가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요 느낌. 핏이 되게 타이트하게 딱 붙죠? 흔들흔들하네. 요렇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직구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똑똑하게 챙겨보면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돈 버는 길이지. 그럼 여러분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